저는 운동을 잘 안 하거든요. 게을러고 바쁘고 이러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어떤 분은 헬스클럽 가서도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아예 안 가는 거요. 바빠서도 안 가고 피곤해서도 안 가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건강이든 사업이든 사역이든 다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믿음대로요. 믿음이 약하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믿음이 약하면 꿈도 사그라지고, 믿음이 약하면 말도 시그러지고, 믿음이 약한 것들은 콕 잡아라져가지고 쪼다같이 사는 거. 그러면 우울증이 오고 위축이 되고 사람이 그만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네 시험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그 담대한 믿음이 현실을, 상황을, 조건을, 악조건을 돌파하더라고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몸이 조금 아팠다고 이게 낭막염인가? 암이 전이 됐는가? 하루 저녁에 요 무슨 유방암에다 자궁암에 갔다가 위암으로 갔다가 하루 저녁에 만리장성을 무너뜨리보면 혼자 텔레비전 보고 어머 저 정상이 나하고 똑같네. 신문 쪼가리 보고 위암의 정상 어머 나하고 똑같다. 그래가지고 시잘데 없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혼자 그냥 죽었다 살았다 한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것들은 신문 쪼가리를 보고 무슨 건강상식을 봐도 하여튼 방정맞은 거 위암의 정상 어머 나하고 똑같다. 거의 사람이 비슷합니다 보면요. 뭐 속설이고 다 그렇지 뭐 눈 침침하고 피곤 느끼고 다 그렇다니까 그게 사람이고 대충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두드리 맞아 이거면 뭐 좀 피곤하시지요. 좀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안 개운하지요. 내하고 똑같네. 그렇다고 그게 위암이 아니라니까 그게요. 그렇다고 그게 무슨 암이 아니라니까요. 설사 암이 걸렸다 해도 담대하면요.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요 암이 놀래가지고 아따 이 자식하고 상종을 못하겠다. 우리 몸에 암균이 암세포가 하루에 300개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내가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고 우리 몸이 여러분 우울해지고 우리 몸이 약하면요 암덩어리가 여기가 조사원이 착 달라붙는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막 신바람이 나고 막 세포가 춤을 추고 막 피가 쌩쌩 돌아다니고 막 으흐. 그러면 암세포가 아따 이 자식하고 상종을 못하겠다. 병이 떨어진다니까요. 병이 지나가고 말아야지 여기가 조수하니 또아리 털면 망하는 거예요. 신바람을 컨디션을 충만함을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바이탈리티를 가지고 견디라 이 자식들아. 제가 보니까 그래. 제가 보니까 사람이요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억장이 무너진다니까요. 어떨 때는 세상을 안 살고 싶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부러워 부러워. 우리는 성질이 소심해가지고 바닥에 떨어지 한강이 떨어지려니까 추워서 안 될 것 같고 아파트 뛰어내리려니까 대가리가 아플 것 같고 주사를 맞으려니까 또 팔뚝이 아플 것 같고 약을 먹으니까 모가지가 타들어갈 것 같고 겁이 나서 소심해서 우린 자살을 못했다니까. 자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얼마나 겁이 많아가지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요. 소심하고 제가요 A형이고 내성적이라니까요. 내성질을 부리면서 살다 보니까 자살을 못해서 살았는데 그래도 그게 은혜지. 성질 급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살을 뒤집으면 살잔데 뒤집어서 사는 거예요. 죽을 각으로 살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될 게요. 안 될 게 없어. 자살은 제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덤비는 게 자살하는 놈은 제삶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오늘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자꾸 자살을 하냐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건 거시기 하지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모든 염려가 근심이 질병이 사망이 고통이 막 들어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언제 우리가 돈 놓고 돈 먹었습니까? 언제? 언제 미천이 딱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고 뭐 언제 조건, 상황, 배경, 분위기 맞아서 성공한 줄 압니까?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으면 건강도 물질도 사랑도 덩달아서 됩니다. 덩달아서. 네. 오늘 무엇보다도 믿음이 짜부라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리고는 28절 보세요. 드디어 28절에 가서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기가 막힌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도마라는 인물이 유일하게 내 주님 내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한 것은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의심이 많았거든요.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때 칼라프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는 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요 여러분 14장 한번 가보세요.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세요. 누가 지금 얘기를 합니까?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여튼 이 도마라는 건 의심이 많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질문을 잘하는 겁니다. 의심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사람이 좀 디테일하고 센스티브하고 좀 영민하다 이 말이에요. 애들을 키워보면요 진짜 대가리 높은 놈은요 가만히 있는데 머리가 좋은 자식은 엄마를 괴롭힙니다. 엄마 이거 뭔데? 왜 이러는데? 얼마 하는데? 엄마가 전화를 해도 치마를 잡아당기고 엄마 이거 왜 이러는데? 이놈의 새끼 아가리 닥쳐라.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이 실어증이 와가지고 입을 닥쳤는데 왜 그러냐고 엄마가 어릴 때 하도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아우 저놈의 새끼 때문에 귀찮아 죽었다 이래가지고 아가리 닥쳐 이래가지고 아가리를 영영 닥쳤다는 거예요. 아가리 닥쳐라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애기들을 보세요. 유치부 애기들 보면요 애기들이 영민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애들은요 질문이 많아. 뭐든지 의심스럽고 궁금하고 호기심 천국이기 때문에 얘들은 자꾸 물어보는 거. 엄마 치마 잡았더니 엄마 이거는 왜 이렇게 뚜껑이 있는데 왜 이러는데 얼만데 맛있는 거야 먹어도 되는 거야 자꾸 물어봐 이놈의 새끼들은. 근데 저 대가리 띵한 놈들은 물어보는 것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앉아서 똥이나 싸고 자빠져 있는 거야. 그래, 자식들을 길러보면 질문이 많고 이런 애들이요 머리가 좋다는 얘기야 그게. 그러니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랐다고 그 말은 틀렸다니까요. 애들이 개구장이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개구장이라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유치부 애기가 앞에 앉아가지고 야 김은우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한다 그래서 얘가 2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간 앞으로 정신병원에 가려니까 애는요 덜락날락 칠락발락하고 엄마 화장실 갈 거다 쉬할 거다 이놈의 새끼 예배 시간 조용히 해라 그러지 마세요. 걔는 너무나 유치 찬란하기 때문에 있는 대로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엄마 쉬할 거다 이놈의 새끼 아가리 닥쳐라 예배 시간 그러지 말라니까요. 걔는 엄마가 여기 있는 순간은 여기는 홈그라운드야. 모든 것은 지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애가 애다운 거예요. 애가 개구장이로 자라야 기갈이 살아있고 어디 가서 밥이라도 훔쳐먹고 살지. 엄마가 예배 시간에 꼼짝하면 죽는다 해놨다고 꼼짝도 안 하고 요즘 질질 싸고 있으면 걱정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의심이 많은 도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언제 얘기했을까요? 도마가 물었을 때 얘기하셨다니까. 그게 오늘 성경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세요. 도마가 가로되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6절에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명한 그 말씀. 성경의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한 한 구절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이 도마가 하도 의심 충만해서 물어대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때 나온 말씀이요. 그러니 여러분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의심이 많고 신익하고 삐딱하고 꼬잡해도 괜찮은 그런 제자 때문에 오히려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뭇이다라는 요한복음의 표현이요. 도마가 물어가지고 대답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안다니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명한 말씀이라니까. 길을 찾았으니까 방황할 일이 없지. 사람이요 인생길, 나그네 길, 길이라고 하는 거야. 길. 길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야. 인생은 뭐냐? 내 마음의 여로. 주님이 섭리 예비 작정하신 그 축복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갈 때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그 길을 감당하기로, 겨울 길을 감당하고 인생길, 낙은의 길을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길을 만났으니까 방황할 일이 없지. 생명, 생명보다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되면요, 지가 웰빙, 성공, 출세, 개커라요. 죽는 그 순간에 성공, 출세, 개커도 아닙니다. 죽느냐, 섰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병원에 가서 대수술할 때 해보세요. 뭐, 권사라고 겁이 안 나고 장로라고 겁이 안 나는 줄 압니까? 제가 요 암수술할 때 전신마취 해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신학한다고 겁이 안 나는 줄 압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 노이로제, 강박관념 오토매틱으로 다 오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인간인지라. 여러분, 전신마취 해봐봐. 내가 신발 벗어놓고 수술 때 올라가면요, 내가 벗어놓은 신발 다시 신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종합병원에서 그래 보세요. 잠이 오는가? 한 달 있으면 시큰잘 낀데. 잠이 안 와요. 사람이 뼈가 녹는다니까요. 제가 그 꼬라지를 겪어봤다, 이 말이요. 너무너무 두려운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수술을 앞두고 뼈가 막 녹아 들어가는 체험을 하고 한 달 되기 전에 보름 열흘 쪼그려져 죽었더라고요.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마귀 새끼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떨게하고 쫄게 하지, 우리 주님은 오실 때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거치고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사망에서 자유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광고는 그 당구이지.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수술을 앞두고 무서워서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이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뭐냐, 이 말이요. 도마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요. 도마가 주님 앞에 자꾸 물어보고 따지고 깝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신 말씀이, 도마가 헷갈려 하니까, 도마야, 토막토막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라는 건 매듭이 마디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디, 마디, 토막, 토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나? 길이 돼, 진리 돼, 생명이 돼. 생명보다 중요한 단어가 없다니까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생이란 단어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란 단어 속에는요, 길게 산다는 얘기는 지옥 가도 안 죽습니다. 지옥 가도 죽을 것 같으면 고통이 수톱이 되지만, 영원한 불꼴 가운데 뜨거워라. 영원한, 영영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 가서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끝장날 것 같으면 차라리 막 심하야지. 끝장이 안 난다니까. 영영한 고통과 형벌 가운데서 영영한 형벌을 받는 게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면 안 되는 거요. 고통이 멈추질 않는 데라니까요. 영생이란 단어는 축복이요, 건강이요, 영광이요, 사랑이요, 웰빙이요. 하여튼 좋은 말을 싸그리 다 합쳐놓은 걸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생명, 영생이란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나? 길이다. 길을 찾아서면 방황할 일이 없는 거죠. 내가 뭔지 아나? 생명이다. 사나 죽으나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에스케이. 죽어도 우리는 부활의 존재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 진리라는 게 뭡니까? 대학이 뭡니까? 진리의 상아타가 아닙니까? 진리를 찾아야 돼. 후회가 없고 틀림이 없는 걸 진리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는 뭐뭐뭐시다, 나는 뭐다라는 이 표현이 유달리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주로 도마 때문에 생기가, 도마 때문에. 그러니 도마가 고맙지롱. 우리가 여러분 의심이 많은 학생들을 꾸지람하지 마세요. 그 아까 대가리가 좋아서 그렇다니까요. 의심 많은 제자가 확신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유일한 고백한 건 도마밖에 없기 때문에 잘 배우는 건 잘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물어보세요. 기도할 때도 자꾸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은 질문과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헷갈리잖아요. 어떨 땐 믿음이 생기지 않고 괜찮아요. 그때 부르짖다가 답을 얻는 거예요. 그 질문 때문에, 그 곤혹스러운 고민 덩어리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헷갈리고 혼란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지만은 그런 가운데 의심 가운데 확신이 옵니다. 그걸 오늘 설명하거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 나는 월속으로 사는 거지. 나는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조현산 목사님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교회 이름도 광염교회 빛강자 소금염자 이래 적었잖아. 어떤 인간은 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에 은혜를 받아서 아들 이름을 발광이라고 지었다는 거야. 뜻은 빛을 발하는 것이지만 좀 표현은 것이지 하지만 다른 지성적이고 발랄하고 지랄이라고 지어가지고 참말로 좀 하여튼 성경 뜻도 잘 좀 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빛을 발하라가 좋지만 아들 이름을 발광이라 하면 좀 것이지 하지. 어쨌든 광염교회란 뜻은 빛과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빛과 소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빛과 소금이라는 용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그런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문을 게이트를 잘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 한번 집회 갔는데요. 야 태풍이 불어가지고 귀국을 못하는데요. 그날 토요일날 제가 일본 동경에서 YMCA 연합 집회를 마치고 들어오는데 그날 낮에 저희 교회 중요한 결혼식 주례예요 제가. 아침에 비행기가 안 뜨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공항에 가봤어요. 문이 쪼개서 이걸 뭐라 합니까? 게이트가 있는데 아니 다 들어가는데 이 문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 똑같은데 근데 요거는 베이징 가는 거고 요거는 방콕 가는 거고 여기 지금 서울 가는 건데 여기는 지금 돌풍이 불어가지고 서울에 못 던데 미치고 짬뽕 하더라고요. 그게 문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아. 천국도 이렇게나 싶더라고요. 제가 앉아있으면서 가슴은 쫄이지 지금 결혼식 주례자는 안 나타나지 그래가지고요 막 신부가 울고요 목사님 안 하면 결혼 못한다 하는데 그럴 수는 없지 또 비행기가 떠야가지고 그런데 그 게이트가 문이 안 열리니까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현해탄을 수용을 해서 오겠어요. 내가 제비처럼 날아오겠어요. 비행기가 허락이 안 되고 게이트가 문이 안 열리니까 서울은 그냥 다 죽어버려. 그때 서울 김포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야, 천국 문도 이렇게 했구나. 양이 들어가는 양의 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이 아니고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선한 목자가 되세요. 참 그 말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사꾼 목사, 이 시대 그 시기 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분이 중심으로 목사님 선한 목자가 되세요. 악한 목자가 되지 말고 사꾼 목사가 되지 말고 목사님은 선한 목자가 되세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사꾼이 아니고 선한 목자라는 생명을 주고 양떼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다 하고 똑똑똑똑 가르쳐준 말씀이 요한복음에 도마가 울어서 도마가 의심해서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 이 의심 많은 제자가 상당한 기능을 했구나.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9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잘 부르는 제가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기만 해보세요.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2절부터는 말로 할게요. 예수님이 누굴까요?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온 교회의 머리, 만국인의 구주, 왕중의 왕, 심판하실 주님,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평화. 기가 막히잖아요. 찬송을 작사, 작곡 한 분들을 보면 참 대가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트로 예수님은 누구신고 아픈 자의 치여요 어두운 자의 밝음이요 병든 자의 고침이요 구구절절이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도마만이 성경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제가 행복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나의 주님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정봉수라는 사람이 야매로 마라톤을 연구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달리면 될까? 한국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기 며칠 전부터 살코기만 먹고 음식을 아주 기가 막히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체질에 궁합에 맞춰서 음식을 해먹이고 82kg를 냅다 뛰게 하다 42.19kg를 뛰게 하고 박태환이가 그렇게 수영에 여러분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거는요, 부모님을 잘 만난 거야. 아가 기침한 다고 새끼야 뭐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천식 기관지 천식 걸려봤어요. 기관지 천식 걸리면 불쌍합니다. 아이스크림 낮에 하나 먹었다 밤새도록 기침합니다. 식은 땀을 질질 흘리가면서만 마른 기침할 때 보면 똥줄이 땡깁니다. 불쌍해서 못 봐요. 우리 아들이 천식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요. 박태환이가 천식 환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새끼를 어떻게 키울까? 수영이 좋다 카더라. 그래서 수영을 아 병 고치려고 시작한 게 그때 조직의 몸을 담고 저렇게 세계 지금 메달리스트가 된다 이 말이요. 부모님 잘 만났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대가리 너무 쉽게 기침하기만 해봐라. 뭐 때문에 아침에 또 아이스크림을 훔쳐먹고 기침한다고 꾸지람이나 하기 십상인데 박태환이 부모님은 얘 체질에 맞는 건 수영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게 수영이 애가 취미가 되고 지 은사가 되고 탤런트가 되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지금 동양 사람으로 최초로 금메달을 따고 굉장한 선수가 된 거 아니겠어요? 임자 만나서 그런 거 임자 만나서. 제가 부산의 한 교회 부교육자를 8년 동안 했는데 그 교회 홍원영이라는 꼴따이 같은 가시나가 하나 있었어요. 소장로님 딸인데요. 제일 말씀꾸리게 예배 시간에 제일 늦게 왔다가 제일 일찍 내려갑니다. 쓰리빨을 따달따달 끌고 2층에서 내려가는데 저 가시나를 지기도만 하고 살리도만 하고 소장로님 딸이라니까요. 아이고 얼굴은 완전 머리는 산발라같이 해가지고 거의 뭐 미친년 수준이다 내가 봤어. 어우 뭐 저런 게 다 이러죠. 교회에서 홍은영이가 인간들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책망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런데 거기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논팽이를 하나 만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논팽이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홍은영이가 누군가 하면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작가 홍은영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예술을 하는 사람은 얘기 좀 끼가 있어야 돼요. 남들 밤에 자빠져 잘 때 밤중에 불을 켜고 그림을 그려야 이게 영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남들 자는데 밤중에 날밤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지. 그리고 남들 아침에 일할 때 그때 자다가 부시면 같이 일어나니까 쓰리빠도 바깥이고 오고 머리도 산발라같이 해가지고 오니까 그렇지. 걔가 원래는 끼가 은사가 탤런트가 충만한 애인데 아무도 교회에서 그걸 몰라줬는데 논팽이 기도원에서 만난 논팽이만 홍은영의 진선미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손을 잡고 댕기나 보면 꼴값을 떠는 거예요. 지 눈에 콩깍지라고 예쁘대. 내가 보기엔 뻘따이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도무지 내 여자로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 논팽이 눈에는 자기야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애기야 가자 파리의 연인이 따로 없어요. 그것들 둘이 손을 꼭 잡고 예배당을 댕기고 밤중에 홍은영이가 그림을 그릴 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야 커피 뭐 줬고 어? 자기야 나는 자기야 그림 그릴 때 제일 예뻐. 그래가지고 라면을 삶아다 바치고 커피를 끼리다 대령을 하고 그래 둘이 손도 손 궁합이 맞아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그 만화책이 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몰라도 애기들은 다 알아요. 만화를 보는 그리스로 하면서 작가 선생님이 됐다니까요. 그 홍은영의 속실력을 진가를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 논팽이는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야 진운의 콩깍지 사람은 짝이 있고 배필이 있고 임자가 있어요. 임자 만나면 돼요. 임자가 뭐요? 주님을 임자라 하는 거요. 나는 나다. 이 주님을 만나면 팔자로 고친다니까요. 저는 그 홍은영이를 8년 동안 내가 그 교회에서 봤기 때문에 야 참 사람은 임자가 있구나. 임자 만나면 팔자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알아주고 여러분 은사를 개발해주고 여러분을 밀어주고 세워주고 띄워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결혼은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은사를 부릴 듯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돌대가리 같은 게 치워라. 네가 뭐 한다고 그런 거 만나면 안 됩니다. 은사를 지키는 사람, 길을 죽이는 사람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정봉수 감독이라는 분은요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다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정봉수 감독 밑에서 황영조가 이봉조가 나왔습니다. 황영조 알아요? 키도 조그만하고 황영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강원도 건덕 출신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을 그곳에 했기 때문에 아주 강원도 비탈에 조그만한 바닷가에서 태어났지만 정봉수라는 임자가 감독이 이 아이를 키워가지고 바로 셀로나 올림픽 원주익의 영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임자만 나면 감독 잘 만나면 인생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 봉주 알아요? 봉다리? 눈이 개성철해가지고 서부적서부적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봉다리가 아시안게임 최근에도 금메달 땄잖아요. 왜요? 봉다리는 감독님을 잘 만났다니까요. 그 여러분 정봉수라는 감독님이 그 아이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다 무시할 때 그 아이를 끝까지 밀어주고 키워주고 살려주고 그런 걸 임자 만났다고 하는 거요. 사람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맞는 약을 만나면 삽니다. 약을 잘 만나 약을. 체질이 있습니다. 체질이. 저는 여러분 제가 집회를 가면요 어떤 교회 가보면요 여기에다가 찬물에다 얼음을 동동 띄워서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기도할 때 손가락으로 얼음을 건져내고 그리고 이거 마십니다. 그냥 마시면 우리는 막 30분 내로 소식어가지고 찬송 하나 하고 합시다 이러고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집회 가가지고 화장실 두 번 갔잖아요. 제가 가난한 신학생 때 보리밥만 먹었다 하면 설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과식을 해서 그런가. 이 과자 드린 게 안 좋아요. 과로, 과식, 과속. 차도 과속하면 하나님 차에서 얼른 내린다 하잖아요. 니 혼자 갖다 전봇대 받다 죽어버려. 과속하는 놈은 하나님도 책임 안 져요. 과식하고 과로하면 그게 만병의 원입니다. 피곤한 건 피가 고난 걸 과로하니까 피곤하게 되니까 그게 만병의 원인이 되고 과식하니까 돼지같이 살이 찌지 뭐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제가 가난한 때니까 보리밥 그거 500원 주면 한 양푸이 이빨 됐을까. 밥보다 열무김치를 더 많이 넣고는 막 된장 고추장 비벼가서 들어갈 때까지 밀어넣고 고플 때까지 대세김질 하는 거예요. 가난했다니까 제가 자취를 11년 한 거예요. 여기 고시생들은 나한테 비해서는 그건 세 발의 무좀이라니까요. 제가 11년을 자취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13가지를 하고 교회에서 먹을 것 좀 배 터지게 밀어넣는 거예요. 가난할 때 좀 빵 좀 자주 사주세요. 제가 그때 저를 빵 사준 몇 분들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책없네. 그 내가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 가난한 신학생 때 빵을 사줘가지고 비싼 것도 아니지만 1,000원짜리 이런 거 벌따기. 여러분 가난할 때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먹을 것만 생기면 배가 터지게 밀어넣고 고플 때까지 대세김질 했다니까요. 그때 보리밥을 좋아했는데 보리밥만 먹으면 설사가 나는 거예요. 외삼촌이 한의원 원장이거든요. 외삼촌 나는 설사하는데 그래 외삼촌이 진맥을 했더만 니는 소민이라는 거예요. 소민 알아요? 소민이라는 것은 배가 차다 이 말이에요. 여자로 말하면 내가 배에 냉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잠잘 때 배에 손을 얹어보면 영하 10도는 되는 것 같아요. 찹찹으리하고 배가 차다는 말은 소화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신욕을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듯이 저는 배가 아주 차가운 사람이에요. 냉한 사람 소민은요 목욕도요 본전 찾는다고 냉탕에다 온탕에다가 불감을 들어갔다 보면 땀을 질질 흘리면요 어지럽습니다. 소민은 땀을 흘리면 기가 빠지고 땀을 흘리는 순간요 진액이 빠지기 때문에 소민은 땀을 흘리면 안 돼요. 태음이는 땀을 흘려야 음매 깨어난 거 땀을 흘려야 시원한데 소민은 땀을 흘리면 땀이 아니고 진액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 안 돼요. 목욕도 미온욕을 해야 되고 저희 교회는 강대상에 반드시 뒤에 선풍기가 있습니다. 왜? 선풍기로 바람을 해야 땀이 나는 순간 어지럽다니까요. 우리는 본전 찾는다고 불가만 갔다 오면요 대가리가 핑 돌리는데 시급합니다. 그러니 소민은 목욕법이 다릅니다. 땀을 안 흘리는 목욕을 해야 기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소민은 음식을요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배가 차기 때문에 찬 걸 먹으면 아다리 돼가지고 설사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따뜻한 걸 먹는데 보리라는 식품은 아무리 허옇게 터질터질 삶아놔도 찬 음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꿀이나 인삼은 아무리 히아시를 얼음에 담가놔도 그건요 따뜻한 음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고. 여러분 건강을 아시려고 하면요 체질을 알아야 돼. 체질을
여러분 체질에 맞춰서 어떤 분은 미역국을 먹으면 속이 편한데 어떤 분은 그것만 먹으면 방구가 뿡뿡 나오고 속이 더부룩한 건 그거는요 음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보약이 뭔지 아세요? 인삼 녹용을 보약이라 안 하고 내 몸의 체질에 맞는 것을 보약이라 합니다. 내 몸에 약이 안 되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약을 먹을 때는 한의원 원장님한테 진료를 받아야 되고 약을 먹을 때는 내 체질을 아셔야 돼. 체질이 이게 다 다릅니다.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 태음인. 저는 소음인다 이거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요. 체질을 알고 체질을 맞춰서 음식을 먹으면 그게 궁합이 맞아가지고 속이 편안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덮어놓고 복을 주시고 나우 주님께서는 나우 하나님께서는 나우 체질을 아시고 나우 직구석을 아시고 나우 문제를 아시고 맞춤 하나님 18문 하나님 주문 제작 하나님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사람이요 임자 만나면 팔자를 고치는데 주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거식이다. 나는 무식이다.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형편, 처지, 입장을 너무나 아시고 정확하게 맞춰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사실인 줄 아세요? 도마만이 이 고백을 해내는 건 도마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축복받고 네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우 주님, 나우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 축복받고 네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네가 만나는 거예요. 네 주님 만나서 네 인생길을 네가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섭리, 예정, 작정해놓은 축복길을 네가 걸어가세요. 그건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귀하다고 아버지가 대신 군대 갑니까? 딸이 이쁘다고 엄마가 대신 시집 안 가요. 나우 주님, 나우 하나님 붙잡고 나우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요. 그럴 때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불신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여러분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원이다, 원천이다, 발원지다 하는 말은요. 저 강원도 태백에 가면 금룡소에서 물이 쫄쫄 나오는 그게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황지 연못에 물이 찔찔 나오는 게 그게 여러분 낙동강의 발원지입니다. 거기서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떨어지면 금룡소에서 한강으로 들어가서 서해로 들어가고 이렇게 떨어지면 1300미터 흘러서 낙동강을 쳐서 남해로 들어가고 이렇게 떨어지면 50천을 해서 동해로 들어갑니다. 물 한 방울이 팔자가 달라지는데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서고 75세 영감님 때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창대게 되고 허벌나게 복을 주시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갈가줄게. 하나님께서 창대게 해주시고 허벌나게 해주시고 민족을 이루고 떼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핵심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근원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감님 혼자 예수 믿어서 불신가정에 어느 천년에 여러분 한강의 발원지 낙동강의 발원지 황화의 발원지에 가보면요 산비탈이 물이 찔찔찔 나옵니다. 아이고 씨 돈이 되겠나? 물이 찔찔찔 나오는 게 뭔가 되겠나? 되지. 거기 흘러서 또랑을 이루고 내일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낙동강 끝에 가면 화구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저는 불신가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찍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서리집사가 되고 여러분 부산의 포동교회 교인들 주일날 4천명 출석교인들이 내만 쳐다본다니까요. 왜? 복의 근원이니까. 기독교 텔레비전 전국의 수많은 시청자들이 얼마나 TV를 본다고요. 복의 근원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글프든 말든 아이고 집구석이 저래 가도 되겠나? 아이고 신랑도 전도만 하고 아줌마 혼자 교회 나와서 되겠나? 너무 혼자 나오는 사람 짱 믿음 구복 좀 하지 마세요. 남편을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그 인간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가족 전도가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불신 가정에서는요 서바이벌이 힘듭니다. 제사가 많고 그런 종갓집에서는 혼자 예배당 댕기는 게 힘들다니까 그게요. 함부로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은 죽을 지경입니다. 살아남는 게 힘듭니다. 우리 같이 제사가 충만한 가정에서요. 주일 성수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 죽기 쉽상이에요. 맞아 죽기
예배 한판 데리고 집에 가면 지기작대기로 두드리 맞고 이놈의 새끼야. 한 집에 교가 두 개 있어. 되겠나? 뭐 땜시 예배당을 가노? 그렇게 두드리 맞고 교회 댕길 때는 혼자 댕기는 게 너무너무 서럽고 다른 친구들은 다 밀어주고 땡겨주는데 씨 내만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어우 씨 뭐 때문에 청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어우 씨 뭐 때문에 불신석에 태어나가지고 되는 것도 없고 어우 몸은 아프지 대가리는 안 돌아가지 돈은 없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지 미치겠더라고 진짜 내만 낙동강 오리알 같이 이래 돼가지고 어우 이놈은 집구석에 어쩌려고 너무너무 서럽고 힘들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우 주님으로 딱 믿으니까 까딱 놀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허벌나게 겁나게 복을 주시는데 나는 셋째 아들이지만 나가 이 집안의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 욕을 흘러가지고 집구석을 복음화 시키고 부산에 여러분 포도원께 부산에서 세 번째밖에 안 된다니까요 4천 명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랄까 이게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지만 허벌나게 겁나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75대 영감님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붙잡아 봐봐봐 문제가 없어요.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네 혼자 교회 나오고 주변에 네 밖에 예수 믿는 사람에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센터가 되고 복 구덩이가 되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하나님은 뭘까요? 성경에 제일 비실거리고 쪼다 같은 걸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의 약하냐 어디 가서 설교했더만 한의원 원장 장로님이 목사님 이삭이 약한지 아요? 한방학으로 봤을 때는 엄마가 90대 낳았기 때문에 비실거린다. 여기 90대 진 근사님이 알을 낳아보세요. 걔가 젖을 빨아먹을 것이요. 지지를 빨아먹을 것이요. 할매가 젖이 다 말라붙었을 텐데. 엄마는 90살, 아버지는 100살. 야가 노인 둘이 거다가면서 키운다고 젖도 못 빨아먹어. 비실비실 해총, 해총.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맨날 얻어터지고 우물 다 뺏기고 덩신 쪼다 같은 게 이삭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 얘기나 성경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삭이 너무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잖아요. 깜빡 자는 순간 죽어버린다니까요. 약한 자의 하나님, 이삭이 복을 받은 건 약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삭이 하나님 믿으니까요. 대학 찾을 때 암 수술을 하고 너무너무 몸이 약하고 저는 사람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자랐다니까요. 어떻게 가면 안 믿어. 오늘 또 사모님이 아까 정신없어서 목사님 진짜 그렇게 소심했어 얘. 나는 소심 충만했다니까요. 너무너무 대인 기피증이 있고 대인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마이크가 나는 싫은 사람이에요.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빨개져가지고 말 잘못하면 또라이 된다 이거. 그렇게 소심증 환자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으니까 까딱 놀아. 이삭은 약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사람이요 약점을 사랑하고 약점을 자랑할 정도가 되면 치유가 회복이 은혜가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요 이삭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딱 붙잡고 나니까 약점이 없어지더라고. 이삭은 약해 빠지고 쪼다 같았지만은 이름처럼 웃으면서 살아간 건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이 약했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내가 삼층천을 갔다고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나는 그런 건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왜?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면 부러져요. 이런 이빨이 튼튼할까요? 혓바닥이 튼튼할까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그게 이상합니다. 강한 게 부러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릅니다. 남자들은 보면 주로 요 여자들이 좀 기생 같은 거 좀 요래 호리호리하고 황진이 같은 거 하여튼 내시 같은 거 여시 같은 거 끼를 부리고 그런 것들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아무래도 현숙하고 조신하고 좀 그런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좀 약한 것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약하고 비실거리면 내가 그대를 지켜주리라 이러면서 보디가드가 되겠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좀 약해야 돼요. 바퀴벌레 나타났을 때 탁 때리잡아만 팔자 떼면 됩니다. 바퀴벌레 절차가 엄마 못 써봐라 어쩌고 그러면 신랑이 비켜라 내가 커버한다. 아무래도 이 집구석은 나가 있어야 되겠다. 여자가 보호받고 사랑받고 사는 게 낫지 무엇 때문에 팔자 떼는 데려고 두드리잡아. 신랑이 없을 때는 때리잡고 신랑이 있을 때는 절대 잡은 데 엄마 못 써봐 그러면 신랑이 커버해 준다니까요. 그걸 두드리 잡는 것들은 신랑도 있지만은 그걸 두드리 잡아봐. 그런 건 형광등도 지가 갈아 끼우고, 뭐, 때가리 지가 두드리 받고,
새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신랑하고 아 새끼 내게 살리려면 세게 나갔어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는 좀 약해야 보호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속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얘기를 다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나면 복의 근원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면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지만 주님은 너무나 나를 아시고 나에게 맞춰서 정확하게 복이 되게 주고 약이 되게 주고 답이 되게 주시고 나우 하나님께서 나우 직구석을 하시고 나우 약점을 하시고 나우 그식을 하셔서 맞춰서 복을 주신다니까. 18번 하나님, 주문 제작 하나님, 기능형 하나님, 그걸 나우 주님 나우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마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회 때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만나세요. 다른 사람 천국 가고 다른 사람 잘 되고 네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인 것이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붙드세요. 말씀을 들 때 주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문제를 아시고 약이 되고 답이 되게 하시고 체질에 맞춰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도마는 인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여러분 순교한 분이 도마예요. 의심 많은 제자가 확신에 찬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고 가장 정확한 답을 준 사람이 도마예요. 여러분 의심 많고 의리비리한 제자들을 가족들을 책망하지 마세요. 의심의 계곡을 넘어서 확신의 종이 됩니다. 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순교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심의 방황의 세월을 지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되 확신에 찬 제자가 되고 구체적인 인격적인 고백을 하고 한 시대 주님 앞에 존귀하게 붙들려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